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색다른 관점 세심한 안목으로 좋은 책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동네 책방. 오늘은 남정미 서평가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의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뭘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같이 읽어볼 책은요. 이반지하의 에세이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은 네. 여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핫한 이 베스트셀러인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책이 재미있고요. 오. 유니크하고 그야말로 너무 잘 쓴 글의 집합체라서 이 와.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 이 책을 꼭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근데 작가 감사합니다.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 이반지하가 이게 책 제목인가요, 전체적으로? 이반지하가 작가고요. 그렇군요.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가 책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반지하, 이름이 특이한데 누구예요? 최근에야 퀴어 문학이 이렇게 주목받고 퀴어들의 인권이 가까스로 논해지는 한국 사회이지만 이 이반지하라는 사람은 무려 2004년부터 무대를 해왔던 퀴어 퍼포먼스 아티스트입니다. 이름과 무대 의상을 보면 영락없이 B급 인디 감성으로 똘똘 뭉친 인물 같지만 예. 사실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현대 미술가이자 국내외 영화제에 작품을 상영하기도 했고요. 네. 영화제 등에 초청받은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 LGBT, 나는 이반, 그녀는 일반. 뭐 이런 충격적인 가사로 퀴어들의 전설이라고 손꼽히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이기도 합니다. 가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폴리메스, 뭐 다재다능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뭐 직업이 뭐 미술 하시는 분인데 감독도 하고 네. 가수, 뭐 퍼포먼스 아티스트. 아, 뭐 여러 가지를 다재다능하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부캐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이반지하의 원래 이름은 김소윤 씨인데요. 네.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태어났다는 이유로 강제로 부여받은 이름 김소윤. 이렇게. 네. 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간절했고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반지하라는 이름은요. 이반인 그의 성 정체성과 학부 졸업이 거부되면서 작업을 위해 얻게 된 첫 작업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던 공간이 반지하였다고 해요. 합쳤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젠더 문제랑 주거 문제가 평생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숙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반, 반지하 합쳐서 이반지하라고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네. 그전에 여러 활동 등을 하면서 많은 닉네임들을 지었는데 네. 이반지하 역시 뭐 한 번에 끝낼 줄 알고 힘 안 들이고 지었는데 최후의 각인이 됐죠. 지금 우리까지가 알게 그러네요. 됐으니까요. 그 전에 작업이나 이런 것처럼 이반지하의 이름을 직업, 뭐 부캐들과 연관 짓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 자체가 그냥 이반지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자체가 삶이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반지하는 네. 여성으로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퀴어로서.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청년으로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약자라고 분류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교집합된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부조리들을 경험했고 네. 또 가정폭력의 아픔도 책에 나옵니다. 아. 네, 쉼터도 가게 되고 몇 번씩이나 극한의 상황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많은 경험을 한 이반지하의 사유가 작품과 퍼포먼스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고 그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팬들과 만났기 때문에 네. 이반지하를 하나의 뭐라 이름이다 뭐 이렇게 부캐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이반지하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럼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작가를 네. 저희가 좀 살펴봤고 이웃집 퀴어 이반지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퀴어인 이반지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이반지하의 글과 그림 작품 그리고 월간 이반지하에서 쏟아낸 무수한 어록들이 담긴 첫 번째 책인데요. 월간 이반지하라는 게 또 있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반지하가 왜 이반지하가 되어야만 했는지 퀴어로 예술가로 유머리스트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폭력과 차별의 생존자로서 어떻게 살아서 버텨냈는지를 웃음을 깨물고 눈물을 잉크 삼아 쓰고 그린 책이다. 그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에요. 이웃집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웃집. 이웃집. 네. 이웃집.
특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용실 씨 어떠세요? 네, 그냥 뭐 좀 저랑 비슷한 분들이 그쵸. 사시잖아요. 비슷한, 보편적이고 네. 평범하고 좀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게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 명문장처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네. 이런 것처럼 이웃집, 이웃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두운 의미로는 단절. 그렇죠. 혹은 요새는 익명성, 무관심 이런 것들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양가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책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퀴어만 떼고 읽으면 굉장히 평범하고요. 그렇죠. 여성만 떼고 읽으면 너무나 보편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붙여도 사실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건데 네네. 그게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기도 일단은 하고. 일단은 좀 에피소드들을 보면 자유롭게 예술을 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펼쳐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들이 자기가 이해가 하지 않다고 점수를 안 줍니다. 이런 아이러니. 그러네요. 미술 작가인데 반지하에 살면서 자신의 작품에 곰팡이가 쓰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현 주거 상황. 그렇죠. 26살이 지나면 여성은 단기 아르바이트에선 써주지 않는다. 라는 걸 직접 현실적으로 겪고요. 네. 최저시급도 겨우 주면서 최고의 웃음과 서비스를 강요하는 호텔 아르바이트. 여기 아니, 모순 덩어리야. 그렇죠. 아이러니의 집합체. 예. 여기에 가면 최고급의 격에 맞추는. 저는 월급 아니 이거는 시급은 좀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단기간이라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격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이러니도 있다라고 경험을 합니다. 또 인구 총 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도 작가가 하는데요. 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몇 명 사세요?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씨 이러면서 문 닫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래 이렇게 얘기 이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메고 있는 이 노란 가방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지금 직책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잖아요. 예. 이 노란 가방을 보며 상대를 아래 위로 스캔징 하면서 이렇게 훑는 상대방의 태도들이 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나마 이제 편의점 사장님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존경하는 완전 그렇다고 존경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반지하식으로 인정.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편의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 인간 진상들. 네, 이런. 일본의 작가 중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 등등등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익명성에 기대는 이웃에 대한 얘기들은 이반지아가 겪은 고통스럽고 힘든 내면의 이야기들도 책에 나오는데요.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들이 할 법한 일들입니다. 이를테면 가정폭력으로 보랏빛 멍울이 가시지 않는데도 야 저거 가정사요 이러면서 냉정하게 문 닫고 눈 감는 이 시대의 이웃인 나의 모습들도 책 속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이반지아가 겪었고 되뇌이면서 고통스럽지만 다시 써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 근데 정말 여성의 문제, 뭐 가정폭력의 문제, 청년의 문제, 퀴어의 문제, 예술가들의 문제 다 들어있네요. 네. 일단 예술가로 사는 것을 바라보는 이반지아가 현실적으로 해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 남들은 다들 때라는 게 있죠. 회사 들어가서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대출받아 집 사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어느 브랜드 아파트가 좋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대화에 한 번도 끼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깔깔거리면서 헛소리하고 농담을 하고 있을 때 야 세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소외된 줄도 몰랐을 때가 진짜 소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평생의 싸움이죠. 기억해둘 것은 우울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죠. 우울증을 뭐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는데 하지만 코로나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 들 때는 주변에 폐를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고 민폐 그 자체인 것 같으니까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치대고 이러기가 진짜 힘든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도 주변에 얘기해놓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내가 많이 힘들 거야. 심할 때 전화할게. 아니면 이럴 때는 병원에라도 가야 해요. 응급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살 찢어지면 응급실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럴 때 정기적으로 가는 상담 시간이 아니어도 응급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네. 잘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1년만 살아보자. 한 달만, 일주일만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권합니다. 이반지아는 퀴어들의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률 앞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폭력 앞에서 감히 행복하게 잘 살자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생존부터 하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 부류에게 니들 생존자 조심해라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센 책일 줄 알았는데 시니컬한 포장을 뜯어보니 따뜻한 손난로가 들어있다 느끼게 되는 책 이반지아 작가의 이웃집 키어 이반지아 맛있게 읽어보았습니다.